네, 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디지털 에너지 사업부 엔지니어 이승윤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저지 T300 및 구즈 통신을 이용한 스마트 배전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로서 먼저 IC61850 통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시작해 IC61850 통신의 MMS 방식 그리고 구스 방식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구스 통신의 적용 사례 및 통신 이중화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스마트 다기능 원격 단말 장치인 이저지 T300에 대한 소개 후 세부 기능 및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IC61850 프로토콜은 실물을 가상세계로 옮긴 실물 기반의 표준 주소 체계로 모든 제조사가 통일된 가독성 있는 주소를 사용하여 이기종 간 시스템 연결 및 해석이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토콜로 많은 발전 및 기능 보완이 되고 있어 시스템 구축에 더욱더 선호되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또한 IC61850 프로토콜은 변전소 자동화에 있어 변전소 감시, 보호, 제어, 운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IT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제어 기반의 차세대 변전 기술로서 변전 운전의 자동화 및 무인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한전과 발전소와 같은 프로젝트에 많은 사용이 있던 반면 크리티컬 빌딩,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곳에선 시스템에 매우 적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부분의 빌딩 관련 전력감시 제어 시스템에 해당 프로토콜을 확대 적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일반적인 MMS 방식의 전력감시 제어 구성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하이레벨의 보호계정기와 RTU 제품군들이 변성기, 변류기, 온습도 센서, 차단기로부터 정보를 받아 중간 레벨의 스위칭 허브를 거쳐 상위 레벨의 중앙 제어실인 HMI 서버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또한 고속 랜 또는 광 케이블로 연결된 각 장치들 간의 정보 전송 및 제어 명령 전송에 통신의 표준화된 단일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실의 운전, 유지 보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장점 및 특징으로 실물 기반의 주소 매핑으로 시스템 구축 시간을 단축시키고 리포팅 기능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요청 없이 스스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데이터 손실 및 통신 트래픽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 패킷 내 이벤트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어 ECMS상 찍히는 이벤트 시간을 실제 시간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NTP, STP와 같은 시간 동기 프로토콜보다는 PTP, 저희가 말할 수 있는 IEEE 1588과 같은 시간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 SOE 기능의 사고 이벤트의 시간 오차를 약 1마이크로 세컨 이내에 정확성을 갖도록 구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추가로 통신 데이터의 건전성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FAT, SAT를 진행할 경우 테스트 모드를 통해 가상시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RDR이라고 하는 특정 주소를 통해 IED라고 할 수 있는 보호계정기의 사고 파형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스 통신의 장점 및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구스 통신 방식의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왼쪽은 과거 현재의 방식이고요. 오른쪽은 현재 또는 미래 지향적인 구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성능 유지는 베이 장치 간의 통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IC61850 기술 규격이 적용된 구스 프로토콜이 사용됩니다. 구스는 UDP 기반의 약 1ms 이내의 통신 속도로 매우 빠르고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로 나눠서
멀티캐스팅 모드로 통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MMS 방식은 ECMS인 서버와 아이디들 간의 통신이라면 구스 통신은 아이디들 간의 통신이 됩니다. 장점 및 특징으로 첫째, 하드와이어링 방식에 비해 옥스 릴레이, 케이블, 입출력 채널을 사용하지 않아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공사 완료 전후로 시퀀스 설계 변경 시 자재 추가 없이 오로지 구스 통신 세팅만으로 유연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ms 이내에 빠른 이벤트 신호 전달로 트리 이벤트에 개통, 트리플록에 사용할 경우 시간 지연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구스 메시징 패킷을 가지고서 우선순위 제어가 가능하고 통신선로 패킷 감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스 통신 적용 시에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트립 이벤트 전송의 손실 리스크를 고려해 반드시 통신선로 및 패킷 이중화를 위한 리던던시 프로토콜을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구스 통신 적용 사례로 ATS 자동 절제 시스템 간 인터락 신호를 구스를 통해 보내는 경우입니다. S1의 차단기에 해당하는 L1 정전 시에 R1에 해당하는 계정기로부터 저전압 신호를 ATS 로직에 해당하는 2번, 3번, 4번의 로직을 로직에 담당하는 계정기 3번, 4번, 7번, 8번, 9번의 계정기들이 구스를 통신을 통해서 저전압 신호를 받게 되고요. 이때 나머지 차단기 투입 명령을 블로킹하도록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입 또는 차단 명령에 대해서 모두 블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스 통신의 적용 사례로 전력계통 사고 시 선택 차단 신호를 구스 통신을 통해 보내는 경우입니다. 구스 통신을 통해 R1에 해당하는 계정기는 사고 이벤트 구스 메시지를 각 R2번, 3번, 4번 계정기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R1 계정기는 차단기에 트립 신호를 내보냈지만 만약 R1에 해당하는 계정기의 차단기가 고장으로 차단 실패 또는 트립 회로의 문제로 사고가 차단되지 않는 경우 R2 계정기가 R1으로부터 받은 구스 메시지를 지연 시간 후에 차단기를 트립시키게 됩니다. 이는 백업 트립 또는 리트립 의 용도로 하드와이어링을 구성하지 않고 구스 통신을 이용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F3 사고 최상단의 사고의 경우 R4 계정기는 R3 계정기로부터 구스 메시지를 받지 않고 변압기 사고 자체의 보호 기능으로 본인에 해당하는 차단기만 트립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스 통신의 적용 사례로 이어서 아크 보호 기능을 탑재한 다기능 보호 계정기들의 아크 보호 선택 차단 또는 존 차단을 구스 메시지를 통해 하는 경우입니다. 아크 보호 계정기인 메인 계정기, 메인 유닛과 슬레이브 유닛, 그리고 아크 소호기를 이용한 하이엔드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제안드리고 있지만 비용 절감 또는 하이엔드 아크 솔루션을 요구하지 않는 신규 프로젝트,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 아크 보호 기능을 옵션으로 갖는 다기능 디지털 보호 계정기를 이용해 구스 통신을 이용하여 선택 또는 영역 차단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엔지니어링 시간이 아크 전용 보호 계정기에 비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며 통신 네트워크를 반드시 이중화 프로토콜로 이용하여 구축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고 설계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스 통신을 위한 이중화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스 통신 적용 시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트리 이벤트 전송의 손실 리스크를 고려하여 반드시 통신선로는 패킷 이중화 또는 통신선로 이중화를 적용하여 리던던시 프로토콜을 제안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리던던시 이중화 프로토콜로 RSTP, HSR, PRP와 같은 방식이 존재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RSTP 이중화 프로토콜이 적용된 링 토폴로지의 구성입니다.
RSTP 이중화 프로토콜은 하랜 스탠바이 통신 포트 스위칭 방식으로 통신 선로의 문제 시 스탠바이 하고 있는 대기 포트로의 절체 시간이 수십 밀리세크에서 수초까지 걸려 이로 인한 부스 메시지의 손실, 즉 데이터 손실로 인해 개통 보호 및 사고 차단의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시뮬레이션 상에 왼쪽에 하나의 선로로만 패킷이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패킷이 한쪽 선로가 또는 한쪽 포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반대쪽 포트로 절체되는 시간이 10초, 또 10ms, 100ms, 1000ms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다음은 HSR 이중화 프로토콜의 토크를 적용한 화면입니다. 네, 하렌 핫포트 방식으로 부스 메시지와 같은 패킷을 복제해 라이브 상태인 두 채널과 연결된 통신선을 통해 부스 메시지를 서브스크라이버인 수신 구독 계정기로 전달하며 포트를 절취하지 않으므로 통신 패킷의 손실 없이 가장 신뢰성 있는 구주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단, 계정기와 같은 아이디들의 CPU 과부하나 통신 트래픽 증가로 인해 최대 40대 이하의 링 토폴로지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두 패킷이 동시에 전송이 되고 하나의 패킷을 서브스크라이버인 계정기가 받게 되면 나머지 패킷은 해제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PRP 이중화 프로토콜 방식으로 HSR과 알고리즘은 거의 동일하지만 스위칭 허브를 거쳐 연결함으로 PRP를 지원하는 스위치를 다량으로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여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 수는 있지만 HSR 프로토콜 방식에 비교하여 아이디들과의 연결 수량에는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RTU T300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과거 전통 방식의 RTU는 전력 계측기, 폴트 레코더, 보호 계정기, 전원 공급기를 별도로 사용하였고요. 현재까지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RTU 제품들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이저지 T300이라는 제품은 미터 기능, 그리고 사고 감지 기능, 레코더 기능, 보호 계정 기능, 전원 공급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 원격 단말 장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고압 전력망 감시 제어, 그리고 사고 감지 및 절제, 그리고 ATS, CTTS, 로드 쉐딩과 같은 기능을 이용한 전력망 복구, 그리고 고압단의 무효 전력 보상값 계측, 저압 계통의 무효 전력 보상값 계측, 웹서버에 대한 기능, 계측, 보호, 통신, 정보 보안에 해당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하고 각종 서티피케이트를 취득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저지 C300의 장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며 이 해당 유닛에 약 24개의 모듈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 역할하는 본체에 최대 24개의 제어 감시 모듈을 연결해서 피더 또는 인커머단의 스위치, 서킷 브레이커를 제어 또는 인터럭팅 기능에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장점으로 유연한 연결성을 줄 수가 있고요. 이어서 현장에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ATS 제어에 대한 모듈을 유연하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 한 번에 입출력을 추가할 수 있는 점퍼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타사 제품과의 개방적인 호환성이 있으며 전원 공급 모듈, 그리고 타사의 보호 계정기, ID, 그리고 센서류와 같은 제품군과 유연하게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해당 T300은
네트워크 스위치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SC160이라고 하는 특정 모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모듈은 작년에 새롭게 출시된 모듈로서 보호 계정기의 기능이 추가된 모듈입니다. 하여 과정류, 지락과 전류, 방향성 지락과 전류, 저전류와 같은 일반적 보호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인커머 또는 일반 피드단의 개통 보호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 이 경우 별도의 보호 계정기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T300이라는 제품에 해당 모듈만 추가하신다면 개통 보호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류전압 계측을 베이스로 PQ 품질 측정 및 전력값들을 계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T300의 적용 사례로 왼쪽 그림은 하나의 본체 H260이라는 헤드 유닛과 23개의 SC160이라고 하는 제어 모듈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이때 23개의 인커밍 단에 각 차단기들의 자동 절제 및 인터락 구현을 하는 프로젝트로서 별도의 보호 계정기 설치 없이 오로지 23개의 제어 보호 모듈만 사용한 경우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경우 크리티컬 빌딩,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된 적용 사례로 하나의 본체에 두 개의 차단 제어 모듈을 사용하여 ATS 기능을 구축한 경우로 복전 시 지연 시간을 0.3초에서 최대 3초로 두는 경우였습니다. 추가로 EJD T300은 강력한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얼 인터페이스 기반의 RS232 485,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3G, 4G 기능, 이더넷 기반의 통신,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와이파이 기능, 지그비 통신을 위한 수신 기능, GPS 수신기를 위한 타임 서버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게이트웨이로서 프로토콜 컨버터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T300이라는 제품만 사용하신다면 별도의 계정기, 별도의 RTU 사용 없이 통합된 솔루션을 구축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윤 매니저님의 발표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진행해주셨던 이절지 T300 구스 통신을 이용한 스마트 배전 자동화 시스템 주제로 한 발표 관해서 궁금하신 점, 질의 응답할 내용 있으시다면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잠시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오늘 발표해주신 매니저님께서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 관해서 말씀해주실 부분 있으시다면 한 2분 정도 내외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제품 T300이라는 제품은 우선 ATS라고 하는 자동 절체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CTTS라고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 CTTS 기능은 서킷 브레이커의 클로즈 된 상태가 서로 오버래핑 되는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T300의 경우 약 200ms의 오버래핑 타임을 가지고 있어서 CTTS를 안정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더 조금 약간 리스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 중에 하나인 아스코의 CTTS 제품군도 같이 연동해서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관련된 제품 T300에 대한 기술적 문의가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저희 부스 쪽에 문의를 주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